로봇모드로 변신해보겠습니다. 변신! 다리 쪽 당겨주고요. 자, 여기 있는 날개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 부러질 것 같아요. 안 돼, 부러지면은 나 울어버릴 거야! 다행입니다. 안 부러졌어요. 자, 그리고 팔을 쭉쭉쭉쭉쭉쭉쭉쭉 앞으로 빼주고요. 자, 무기를 반대로 끼워줍니다. 자,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후드 뒤로 뒤로 넘겨주면 스카이바론 완성. 자, 우리의 스카이바론 등장하기까지 아주 오래 걸렸죠? 고생했습니다. 자, 스카이바론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그리고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 보겠습니다. 오, 저 균형 잘 잡지 않아요? 기네스북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이고. 자, 그럼 이번에는 길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봇 모드 길이는요, 키가 약 15.4cm, 길이는 약, 너비는 약 10.2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크 모드로 돌려놓을게요. 뽕뽕뽕뽕뽕뽕뽕뽕 파우 끼용 푸 끼용 푸. 자, 이제 합체를 했겠죠. 합체. 이번에는 아이코 코코코코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합체 Z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다섯 개 합체 다 5기 합체 Z 라고 쓰겠습니다. 5기 합체 Z를 변신해 볼게요. 자, 변신을 해보자면요, 자,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긴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자, 합체입니다. 유. 자, 여기 있는 에이스 바론부터 봐야 돼요. 왜냐면요, 이 에이스 바론이 가장 중간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에이스 바론의 무기를 떼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바론의 팔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보이시죠? 머리가 드러났네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드리바론이 무기를 떼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잉? 무슨 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해놨나? 자, 드리버로는 자, 빼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갈 겁니다. 이 상태로. 로봇 모드하고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자, 그리고 자, 에이스 바론의 다리를 쭉 넣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로드 바론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자, 로드 바론은
이거를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머리쯤에 있죠? 머리쯤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여기 있는 자 튀어나 있는 돌기가 기타랗게 있답니다. 여기 안에 있죠? 요거 보이세요?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쫙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그럼 밀어 넣어줘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앞으로 내려주면요. 뭐냐? 왜 안 되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상하네. 이게 아닌가? 난 뭔가 잘못했나? 잠시만요.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쿠. 아. 제가 너무 많이 했었군요. 상태에서 이거를 내려주면요. 안 되겠다. 뺏어야겠다. 몇 기가 까질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맞아.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어. 자, 착! 하고 됐네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아쿠아바론 이쪽에 있는 날개를 위로 올려주고요. 여기 있는 무게를 떼줍니다. 떼줬고요. 자,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합쳐줍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구멍에다가 여기 있는 이 돌기 두 개를 끼워줄 겁니다. 돌기 보이시죠? 삐죽한 거. 합체. 자. 응. 자, 이번에는 반대로 스카이바로입니다. 자, 여기 있는 무게부터 빼주고요. 자, 여기 있는 이쪽에 날개를 위로 밀어주고, 여기는 돌기에 마찬가지로 끼워줍니다. 합체. 야, 안 돼. 나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합체. 원래 합체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드리번이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뒤에 드리번 뒤에 여기 돌기 두 개, 돌기가 두 개 보이시죠? 이 돌기를 여기다 끼워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인트를 끼워주겠습니다. 합체 도킹 윙. 자, 이것이 바로, 아이고, 여기다가 포를 또 달아야죠, 포. 포를 달겠습니다, 포. 자, 무기를 달 건데요. 무기는요, 바로, 여기 있는 포를, 양쪽에 있는 포를 여기 있는, 옆에다가, 아, 이게 아닌가 봐. 아이, 죄송합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네. 자, 여기 있는, 자, 이, 자, 한 포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여기도, 여기 날개하고 여기
로드 바론 사이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드디어 완성! 오기 합체 제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앞뒤 옆모습 볼까요? 자, 앞모습. 옆모습. 엄청나게 큽니다. 뒷모습. 또 옆모습. 이거 뭐 울트라 그린록은 능가하는 크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윗모습. 윗모습을 다듬기에는 카메라가 힘들 정도예요. 자, 윗모습. 그리고 아랫모습입니다. 아랫모습. 아랫모습. 그러면요, 에야, 이 엄청나게 큰 오기 합체 제트의 크기 한번 알아볼게요. 크기는요, 약 길이가, 오, 엄청 커라. 길이가 약 35cm 정도 되고요. 자, 넓이가 약 29.3cm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29.4cm. 자, 그러면은 예, 맞아요. 29.4cm. 자, 그러면 지금부터 로봇을 변신해보겠습니다. 대망의 썬더 바론! 슈퍼 썬더 바론! 자, 일단 분리해줄게요. 분리했고요. 분리했습니다. 여러분, 조인트가 부러지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상당히 플라스틱 재질은 딱딱해서 좋긴 한데 뭔가 좀 촌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분리해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자, 각계에서 합체한 게 아니라 여기 로봇 모드에서 합체하는 거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오기 합체 Z에서 합체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에이스 바론 있잖아요. 에이스 바론 이 상태에서, 자,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요,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대각선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헷갈려서, 자, 뭐 헤매시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리부터 끼웠습니다. 발을 끼우려면요, 자, 이걸 날개를 뒤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이거를 기수를 위로 올려줍니다. 자, 머리도 올려줍니다. 마치 옛날에 골라이온처럼요, 킹라이온처럼요. 자, 여기는 돌기에다가 여기는 다리에 조인트 끼워줍니다. 퀸! 좋아요. 아주 딱딱 들어맞아서 좋습니다. 자, 역시 똑같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어이구, 어이구. 이번에는 팔. 자, 팔은요,
자, 드리바로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뚜껑 있죠? 뚜껑을 빼주면요. 머리에 집어넣고 대신 주먹을 뺄수 있어요. 세상에, 무려 주먹이 금색이에요. 금도금 주먹은 처음 봅니다. 무려 여기 너무 까졌어요. 또 아, 열받게.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세워주고요. 이걸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자, 이 보시면은 이게 조인트가 숨어 있어요. 조인트를 이렇게 돌려서 빼줍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조인트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가 엄지손가락이에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여기다가 탁 끼워줍니다. 탁탁 소리 나네요. 그 다음에 에이카카카. 자, 이번에는 자, 여기는 자, 로드바론이 변신하겠습니다. 변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왜냐고요?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건 아예 붙어 있으니까 놔둘게요. 안 빠지네요, 이게 무기가. 빠지네. 죄송합니다. 저 오늘 왜 이러죠? 자꾸 실수하는 것 같아요. 자, 빠집니다. 자, 여기다가 끼워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직 남은 게 있죠? 바로 포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한 포를 자, 여기다가 끼워주고요. 자, 위하고 아래 헷갈리지 마시고 자, 여기 있는 한 포도 여기다 끼워줍니다. 자, 이름하여 슈퍼 썬더 바론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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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슈퍼 썬더볼입니다. 엄청난 크기, 엄청난 박력, 엄청난 얼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슈퍼 썬더바론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기는요, 약 키가 약 3 34 33.8cm요. 그리고 너비는 약 22.6cm 되겠습니다. 22.8cm. 자, 이렇게 해서 슈퍼 썬더바론의 크기를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슈퍼 썬더의 앞뒤 옆모습 볼까요? 자, 앞모습 거대합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자, 앞모습 그리고 옆모습 아주 날씬하게 생겼는데요. 크기는 거의 뭐 킹라이온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더 클 수도 있고요. 뒷모습 그리고 또 옆모습 그리고 윗모습 그리고 아랫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동률 볼까요? 머리는 붙어있어 통짜고요. 자, 포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보이세요? 머리는 통짜고요. 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다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굽힐 수 있고요. 어깨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로는 안 된다는 거. 자, 여기 있는 자, 주먹도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놀랍게도 여기는 이렇게 굽힐 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썬더바르는 좀 다르죠? 하지만 무릎은 안 굽혀진다는 거, 고관절만 굽혀집니다. 자, 발만 까딱까딱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휴지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 제품의 장점은요, 바로 거대한 크기입니다. 무려 40cm 육박하는 엄청난 크기. 여타 그레이트 용자급의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슈퍼 썬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장점은 오리지널 한국 제품이란 거죠. 손오공제만 있고요. 일본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촌스러운 면이 있어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내구성도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촌스러워요. 색깔도 좀 촌스럽고요. 촌스러운 게 문제입니까? 저도 촌스러운데. 자, 그래서 마음에 들고요. 세 번째는 썬더바론의 기믹을 다 탑재했다는 겁니다. 확대하면서도 썬더바론의 그런 변신하거나 또 갖고 있는 무기라든지 모든 걸 다 계승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되게 썬더바람보다 더 자세해 보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여기 있는 이런 거랄까요? 이런 거. 썬더바람에서 이런 거 못 봤어요. 여기 있는 이렇게 망사처럼 생긴 거 있죠? 여기 이렇게 맥딜을 과감하게 넣어준 거 마음에 듭니다. 자, 또 하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면요. 뭐랄까요? 머리가 너무 커요. 아무리 머리가 커야 좀 멋있다 해도 머리가 너무 큽니다. 썬더바람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자, 머리가 비율로 따져도 너무 크기 때문에 크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귀가 약간 뭐랄까요? 진짜 소귀 같잖아요. 소 소머리를 본 듯합니다. 하지만 얼굴은 잘생겼어요. 얼굴은 잘생겼고 머리는 소를 보듯 합니다. 그죠? 자, 또 하나의 단점은요. 뭐랄까, 맥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갖고 놀 때 신경 쓰여요. 변신한테 신경 쓰이고요. 혹시 맥기 까질까봐요. 자,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수지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자, 용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요, 어쨌든 풀셋을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슈퍼 썬더 바로는요, 어떤 여러분의 모험의 척도라고 할까요? 상당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 저도 구할 때 좀 고생했는데요. 이 슈퍼 썬더 바론, 자, 레어이자 그리고 썬더 바론의 형님으로서 용자 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구독자 100명 돌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자, 장난광제가 여러분 덕분으로 벌써 구독자가 114명 되었습니다. 115명 되었습니다. 자, 하루하루 여러분의 사랑으로 커가는 장난광제. 장난광제가 자칭 장난광제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장난광제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슈퍼 썬더 바람.